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설릉역에 있는 동구성이라는 곳인데 양지현 셰프님의 소개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 셰프님이 제어의 정체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로맨님, 세메님 저에게서 코스를 3인분을 시키긴 했는데 저 혼자서 먹을 거예요. 셰프님은 담소룡 셰프님이신데요. 워낙 중국 그 요리 쪽에서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이소룡 아니고 담소룡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봅시다. 저 상태 다 이렇게 다 됐습니까? 진짜 빠르죠? 네. 제가 원래 날라댕기는. 아, 날아댕겨요? 아, 셰프님 되게 유쾌하시네. 자, 한번 코스리 달려봅시다. Ready? Fight! 아, fight? 액션! 우와. 레몬을 옆으로. 네. 오, 한 번에 다 깔아주시네. 대박. 샐러드를 주네. 중국 코스에서. 와, 난자스. 네, 난자스와 거의 비슷한 건데요. 네. 요거는 튀기는 게 아니라 찌는 거고요. 오, 네. 이름이 사자 두라고 합니다. 쉬즈도. 아, 쉬더. 끝인가요, 이거? 네, 네. 먹어볼게요. 연어 샐러드부터. 이렇게? 한 조각이니까 한 조각씩. 아, 한 조각씩. 욕심 많아. 맛있어. 소스가 되게 상큼하죠? 네. 저 원래 상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상큼한 소스를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통통 튀죠? 빵! 내가 당황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이건 크림 새우인가요? 크림 새우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새우가 어떻게 이렇게 육즙이 아니라 새우즙이 풍부하지? 꼭 스키장에 갔는데 갑자기 스키를 타고 있는데 여기 손난도가 있었거든요. 되게 비유를 잘하시네. 그다음 이거 먹으면 되나? 예, 그거는 예, 수저로 해서 한 입에 못 들어가겠네? 뜨거울랑가? 깨도 드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트볼 같다. 중국식 미트볼. 예, 그리고 안에 와, 이거 대박이야. 그죠? 네. 여기 동구동의 대표 메뉴입니다. 엄청 부드러워. 근데 이 식감이 죽순? 물밥. 물밥? 예. 전 이 휘밥. 밤은 주로 아, 물밤. 우에서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얘는 물속에서 자라는 밤이에요. 아, 그죠? 맞아요. 부드럽죠? 네. 셰프님은 요리사 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나이가 꽤 있으시구나. 18살부터. 나보다 오래. 옛날에는 묻지 마세요. 되게 제가 먹던 팔보채랑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네. 이것도 여기만 갖고 있는 특제 소스입니다. 아, 이것도요? 예. 하나씩 아, 이것까지가 코스 요리인 건가요? 예. 그리고 그거 드시면요, 또 깜짝 놀랍니다. 소스가 튀긴 거. 어머! 어머! 여기 동부성이야, 동부성. 약간 삼겹살을 튀겼는데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강해요. 이거 이 고추 이것 때문에 약간 칼칼해. 회원님, 맞죠? 삼겹살의 새로운 변신. 네. 거기에 아삭한 삼겹살에 또 그게 뭘까요? 마. 그러지 마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예요? 예. 가지하고 삼겹살이 좋아합니다. 옆에 두 친구분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곧 온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와, 만두. 만두 완전 짱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동보성의 코스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뭐 일반적으로 팔보채 뭐 그런 거 유대 메뉴는 있고요. 현재 지금 드시는 메뉴는 아, 식감이 살아있어. 아, 잘 먹었다. 뿅!
죄송해요. 금방 먹어요, 한 5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밥 주세요, 밥! 잡을게요. 저 껍데기 좋아하세요? 살짝 있는 거 좋아하세요? 전 껍데기요. 저 목도 좋아하세요? 네. 요거만 주세요. 따로 필요합니다. 실시할 때마다 뒤지고 계시나요? 이거 목이죠? 예. 와, 목. 목 엄청 뚱뚱해. 얘 약간 비만오리인가 봐. 인정? 비만오리? 아, 예. 계속 싸셔야 되는데. 힘들 때까지. 계속 싸셔야 되는데. 네. 껍데기는 일단 여기서 싸서 드시고요. 우리 고기 반을 따로 해서 드립니다. 어. 이거. 원래 북동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설명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간 장이요. 우리 짜장면 먹을 때 그 춘장하고요. 무화과하고 같이. 무화과? 예. 와, 진짜 맛있다. 원래 북경오리는 파랑 이렇게 오이 같이 먹거든요. 돌돌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전병 이런 거에. 아, 난 이쁘게 못 말겠다. 진짜 맛있나 봐. 응. 좀 먹을게요, 그래?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래. 뭐야? 메추리알? 메추리알이에요? 이거 어떻게 메추리알이에요? 단면 보여드릴게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교환. 네. 고기 없지만 야채가 썩어가지. 만화에서 파티할 때 가운데 올라가 있는 거. 밥 주세요, 밥! 이번에 드셔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장도 무화과 장도 맛있지만 고구마로 만든 장이에요. 고구마? 예. 우와. 어떻게 드시냐면요, 네, 잠시 여기 놓고 고구마 아까 장? 여기 야빙 햄 드신 거 똑같이 요거를 이렇게 딱 와, 넣는 거예요. 약간 쌈이네, 쌈? 어, 그렇죠. 고기 쌈. 네, 씨밤에 이 크기를 벌려주세요. 너 엄청 큰데? 우와우. 어메이징. 오. 와우. 이거 무거워. 그냥 한번 제가 한번 더 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리얼. 장기 자랑한 사람한테 한 입 줄게요. 그럴까요? 엉덩이 흔들어봐. 아유, 감사합니다. 뭐예요? 진짜 맛있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 한 줄평은 사장님이 아재 개그를 해도 용서가 되는 맛이다. 해봐요, 진짜 대박이에요. 야! 저는 안 먹겠습니다. 여기 와야지만 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사장님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특이해. 내가 중국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이건 기본 베이스는 비슷한데 그 섬세한 맛이 다르달까? 이거 뭐 고구마로 만들었다는데 고구마 약간 달달함도 있고 이 춘장의 짭조름함도 있고 이거 되게 좋다. 이 소스를 묻히고 와, 이건 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메뉴 진짜 핵만 엄청 많아. 지금 이거 보여요? 거의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의 무슨 필리 노트 마냥. 짜잔. 오 대박. 저 기다렸죠? 셰프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음식을 기다렸어요. 아... 짜장면, 기스면, 예. 짬뽕. 짜장면 감사합니다. 와 기스면 맛있겠다. 네. 기스면부터 먹어볼게요. 면의 생명은 좀. 와 기스면이 닭 육수. 예, 아니, 예. 그리고 닭고기도 내가 할게요.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해볼까요? 어, 알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국물이 엄청 깔끔해요. 와 면이 진짜 얇아. 소면 같아 약간. 와 짜장면 미쳤다. 좀 더 장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진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짜장면은 건축옷을 사용해서 만든 짜장면. 아. 그 투이의 보다 향을 인해서 짜장면 느끼한 거 완전히 잡아주는 거죠. 오, 맞아 느끼하지가 않아. 예.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드시고 가요. 한 그릇만 더 해주세요. 큰 걸로. 두 간장을 넣으면 좀 더 매콤해진다 이거죠? 아, 아니요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요. 깔끔. 예. 네, 지금 두 간장 들어가는 기스면. 아. 예. 진짜 사람들 하면 다 좋아하는 깔끔한 맛. 어, 약간. 그래서 그 디오시아가 있잖아. 와 머리 아파요? 세면이 기빨리는 중. 이제 드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면발 얇으니까 좋다. 면에 육수가 다 스며들어. 그럼 볶음밥이랑 짬뽕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원래. 볶음밥. 야 여기 훌륭하네. 여러분들 짜장 소스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벼서. 아 여기 소스 진짜 잘해. 소스가. 아 그냥 되게 개맛있어요 진짜 엄청. 와 이 짜장면 진짜로 한 입씩만 먹어보세요. 내 먹기 전에 한 입씩 뜰 기회를 줄게. 알았어요. 그 짜장면 특유의 느끼함이 없어요. 그 약간 짜장면 많이 먹으면 물린단 말이야. 이거 나눠 먹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짜장면은 진짜 강추! 핵강추! 오늘 그 느끼함이 없다는 건지 알겠어요. 아, 식감도 좋아요. 쫄깃쫄깃해. 진짜 맛있다. 아 짜장면 더 먹을까? 사천탕면이랑 짜장면 하나만 기다려서 그거 먹고 가려고요. 꾹꾹깍깍 꾹꾹깍깍. 심심해. 심심해요? 아니요. 제가 불러올게요. 아니 잠시만요. 짜잔. 와 이번엔 진짜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사천탕면이고요. 어 네. 오 하얀 국물이네. 하나 추가하신 짜장면 이거 갖다 줄까요? 네, 그것도 여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매워요? 조금 아주 조금 매워 뜨끈한데 시원한 느낌. 오케이. 이거 사천 타면.
와, 이거 좋다. 와. 아, 너무 좋다. 어, 연포탕, 연포탕. 아, 이 짜장면은 훌륭해요. 진짜 맛있다. 아, 이거는 디저트예요? 이 위엔 블루베리 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맛있다. 뭔가 익숙한 맛인데 모르겠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저요? 네. 이거요. 아,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장난이에요. 네, 사장님 불러요. 아니, 아니, 사장님 부르지 마요. 지금. 아니, 저 다 먹었어. 아, 배불러. 어, 배불러. 어, 배불러. 너무 배불러. 부럽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기 설릉에 있는 동부성이었는데, 여러분, 식사 메뉴만 먹어도 정말 충분히 맛있으니 한번 뭐 점심시간이든 지나가다든 한 번씩 들려보시고, 우리 담소령 셰프님 한번 찾아주세요. 힙합 보고 왔다고 하면은 저런 아재 개그 폭발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들 와자, 단샤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담소령입니다. 今天的 准备的 菜单. 오늘 준비한 메뉴는? 你觉得怎么样?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맛있어. 对, 很 많이. 我怎么样? 네. 很帅. 나가라고요? 아니, 뭐 나가라! 오늘 진짜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谢谢大家, 또또 꽝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